안녕하세요. 모터피디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기아 EV3 테크데이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기아 자동차는 7월 16일 첨단 전동화 기술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다라는 주제로 더 기아 EV3 테크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전용 콤팩트 SUV인 EV3에 적용된 신기술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V3 개발 담당 연구원이 직접 기술을 소개하고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기술 이해도를 높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EGMP 기반의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인 더 기아 EV3의 상품성과 기아의 우수한 전동화 기술력을 알리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아이페달 3.0,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 씬 H백,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 신규 전기차 전원 제어 등 더욱 만족스러운 전기차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으며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 동급 최고 수준의 공력 성능, 81.4kWh의 4세대 배터리, 더욱 우수해진 RNH 성능 등 최적의 주행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사양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EV3에 탑재된 주요 기술들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아이페달 3.0입니다. 아이페달 3.0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속, 감속, 정차가 가능한 아이페달 기능을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아이페달 3.0은 0에서 3단계까지 모든 회생제동 단계에서 스티어링 좌측의 패들 시프트를 1초 이상 당기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한 단계별 감속도를 기반으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강한 회생제동 단계에서만 아이페달이 작동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운전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감속도로 아이페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회생제동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센서를 통해 감지한 선행 차량과의 거리 및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감속하는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 우측의 패들 시프트를 약 1초간 길게 누르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사용자가 설정한 감속 강도에 따라 회생 제동만을 활용하여 자동 감속함으로써 경제적인 운전을 돕는다고 합니다. 과속 카메라 정보만 활용했던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다양한 내비게이션 기반 정보를 활용해 과속 카메라, 좌회전 혹은 우회전, 커브길, 속도 제한, 방지턱, 회전 교차로 등 여러 상황에서 자동으로 감속하며 또한 시속 9km 이하에서는 자동 감속이 되지 않았던 기존과 달리 정차 상황까지 자동 감속이 가능해 운전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빈도를 줄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H백의 소형화인데요. 기아는 EV3에 크기를 혁신적으로 줄인 thin H백을 개발, 탑재하여 더 넓은 실내 거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공조 시스템 내부의 열 교환기 배치 방식을 세로형에서 가로 적층형으로 변경하고 내부 도어의 구동 방식을 기존 회전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했으며 후석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통로를 실내 공간 쪽에서 PE룸으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조 시스템 대비 상하 크기를 33% 줄여 콕핏 하단부로 공조 시스템이 노출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 승객의 발 거주 공간을 동승석 기준 6cm 더 넓혔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전기차 전원 제어 구성의 개선인데요. 기존 오프, ACC, 이그니션, 레디의 4단계로 이루어졌던 전기차 전원의 제어 구성을 오프, 파워 온, 레디의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고전압 배터리를 레디 상태뿐만 아니라 파워 온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1회 누르면 전기는 사용 가능하고 주행은 불가능한 파워 온 상태로 진입할 수 있으며 고전압 배터리를 통해 냉난방 및 공조, 실내 V2L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레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유틸리티 모드를 파워 온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퀵 컨트롤 메뉴에 유틸리티 모드를 추가하는 등의 모드 진입 시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배터리 충전 또는 실외 V2L 사용 시에도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EV3의 주행 성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아는 첫 전용 컴팩트 SUV 전기차인 EV3에 최적의 주행 성능을 구현하고자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탑재하고 RNH 성능과 MVH 성능도 강화해 주행 감성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 최초로 주행 가능 거리 가이드를 적용해 고객이 전비에 도움이 되는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주행 가능 거리 가이드는 기존에 표시되던 과거 주행 전비를 기반으로 계산된 주행 가능 거리 외에도 운전 스타일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최소 주행 가능 거리를 추가로 클러스터에 표시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EV3는 공기저항계수 0.27을 달성해 동급 최고 수준의 공력 성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헤드램프 및 전면 범퍼 공률 개선, 휠갭 리듀서 적용, 전후륜 휠 아치 후방 공률 증대, 휠 형상 최적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디자인 및 각도 개선 등 EV3의 공력 성능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를 거쳤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루프 스포일러의 각도를 하향하고 후면 범퍼 하단에도 스포일러 형상을 적용했으며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전륜 대비 후륜의 휠 아치 폭을 약 10mm 줄여 보트테일 형상을 구현하는 등 공력 성능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 최초로 적용된 사이드실 언더커버를 비롯하여 총 8종의 부품을 차체 하부에 적용해 커버링 면적을 79.1%로 늘리고 전면 언더커버에서 후면 언더커버를 지나 후면 범퍼 하단까지 이어지도록 3D 형상을 적용함으로써 최적화된 공기 흐름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EV3의 주행 가능 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직접 파주에서 부산까지 운행을 한 영상을 통해 EV3의 배터리 성능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동급 최대 수준의 81.4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01km에 달한다고 하며 EV3에 탑재된 4세대 배터리는 셀 단위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동일한 400V 시스템이 탑재된 니로 EV 대비 약 22%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급속 충전 시간 또한 니로 EV 대비 약 12분 단축하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1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충격 흡수 성능 개선, 소음 개선 등 다양한 기술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풀 영상을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모터 PD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페달이란 전기차의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가속페달만으로 가속, 감속 및 완전 정차까지 가능한 원페달 주행 모드를 말합니다. 아이페달 3.0은 기존에 양산했던 아이페달 기능에서 소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인 아이페달 2.0은 사실상 레벨 4에 해당하는 하나의 회생 단계였다면 아이페달 3.0은 모든 회생 단계에서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하여 낮은 회생 단계에서도 정차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의 감속감이 너무 커서 전기차를 처음 운행하시는 분들께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 후진 시에도 사용자 설정을 통해 아이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한번 켜두면 시동 온오프를 하여도 기능이 꺼지지 않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V3에서는 기존의 전기차가 저희 개발 당시 레벨 0, 1, 2, 3 아이페달 총 5단계였던 회생 단계를 레벨 0, 1, 2, 3 총 4단계로 축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감속도로 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패드 시프트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전기차와 동일하게 좌측 패드를 짧게 당길 경우 회생제동 단계가 증가하고 우측 패드를 당기는 경우에는 회생제동 단계가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생제동 단계가 증가할수록 차량 감속도가 커지고 회생 단계가 낮아질수록 감속도가 낮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좌측 패드 시프트를 길게 당길 시에 아이페달을 온, 오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당사 전기차를 운전하시던 고객들께 혼선을 주지 않고자 초기 아이페달은 오프 상태로 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프 상태에서 패드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 온으로, 온 상태에서 길게 당기면 오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길게 당겼을 경우에 사용자가 기능을 레이더 버튼을 켰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기존에 양산했던 차들은 좌측 패드 시프트를 길게 당겨줄 경우에 OPD라는 기능이 작동하였었는데 해당 기능은 아이페달과 중복되는 기능이기에 EV3에선 삭제하였습니다. 후진 시 아이페달 설정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V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 메뉴를 들어가시면 해당 메뉴에서 아이페달 탭에서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안내를 체크하거나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 단계별로 아이페달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나 낮은 단계에서는 당연히 정착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V3에서의 레벨3는 기존 아이페달인 레벨4와 동일한 수준의 감속도를 가지도록 개발하였고 운전하시는 분께서 원하는 감속감에 맞춰 회생 단계를 설정하신 뒤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아이페달 1과 오프를 비교해 둔 그래프를 띄워두었는데요. 아이페달 1 상황은 회생 단계를 레벨3로 띄웠고 차속 30에서 0까지 쭉 타행하여 정차한 상황이고 아이페달 오프의 경우에는 회생 레벨을 레벨1으로 해준 뒤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정차한 상황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량을 정차시켰을 시에 발생하는 히팅 성분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는데 아이페달에서는 정차 시 해당 성분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페달 3.0에서는 주차 편의성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인 아이페달 2.0은 후진 시 아이페달이 자동으로 꺼졌었고 후진 상태에서 차량을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또 D단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페달 3.0에서는 후진 시 아이페달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안 함을 체크한 뒤에 차량 구동을 보면 이전 아이페달인 아이페달 2.0과 구동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진 시 아이페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려면 브레이크 조작을 해야 하고 D단과 R단을 못 갈 때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페달 3.0에서 달라진 부분은 주차 모드를 저희가 가정하였기 때문에 차속이 저속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아이페달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차속이 20kph 이상으로 가속하여 사용자의 가속 의지가 확인될 때 아이페달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후진 시 아이페달 사용 안 함의 경우에는 R단에서도 정차 제어를 지원하도록 아이페달이 활성화됩니다. 브레이크 조작 없이도 차량을 정차할 수 있고 D단과 R단을 올릴 때도 브레이크 조작이 따로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전 후진 움직임을 모두 악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페달의 장점인 언페달 운전의 편의성과 회생제동 사용성 확장에 더불어 아이페달 3.0에서는 회생 단계별 아이페달 사용 유무를 통해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또 동승자의 멀미 느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온오프 시 아이페달이 메모리되도록 하고 주차 모드에서도 아이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회생제동 사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효율을 높이면서도 또 기계식 브레이크와 적절한 균형을 통해 운전의 재미를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량 구동 자료를 1팀의 신규민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스마트 화생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EV3에는 스마트 화생 시스템에 정말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스마트 화생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그리고 새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EV3는 기존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한 패들 시프트를 조작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패드를 1초 이상 꾹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클러스터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회생제동 단계가 오토로 바뀌는 것을 보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차간거리를 조절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를 적정 속도로 낮춰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운전자는 그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스마트 회생에 의한 자동 감속을 사용하면 됩니다. EV3에 들어간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차간거리를 조절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머지 내비게이션 상황을 기반으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일단 이 EV3에는 기본적으로 차간 거리 제어와 과속 카메라에서의 자동 감속 기능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폰들 중에 속도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기아 커넥트 시스템으로 구독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회선 시스템이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자가 주행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는 반자율주행이거든요. 스마트 회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운전자가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 주행 모드입니다. 둘 모두 차량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감속시키는 것은 동일하지만 SCC와는 다르게 스마트 회선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목표 속도가 없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가속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회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자신이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운전이 편해지네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대신 스마트 회선 시스템은 자동 감속을 해주는 기능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간 거리 제어뿐만 아니라 과속 카메라와 커브길이나 또는 회전 교차로 등 다양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사용해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SCC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스마트 회선 시스템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 회선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 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이 편리해지고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완전히 기능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모든 자동 감속은 회생 제동만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진다 라는 점 등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도심 주행에서 편리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사용하면 브레이크를 더 적게 밟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신규 버전의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울에서 남양 영서까지 약 1시간 정도의 경로를 3회 정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요. 회생제동 0단계로 주행했을 때 평균적인 브레이크 횟수는 109회였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으로 주행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약 17번만 밟고 주행했습니다. 이를 감소율로 환산을 해보면 브레이크는 무려 84%나 횟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경로에는 고속도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더 많이 밟게 되는 일반도 또는 시내 주행을 하게 된다면 이 브레이크 감소 효과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예전 2018년에 출시한 코나 일렉트릭에도 적용되었던 기능이에요. 그때는 버전 1.0이었는데요. 이번 EV3에 들어간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버전 3입니다. 일단 차간 거리 제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정차 제어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크립 속도, 그러니까 9kph 미만으로 속도가 들어가면 크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EV3부터는 정차 제어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 감속해주는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전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는 감속 강도 조절 기능에서 이번에는 거리 단계 설정 기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자동 감속 같은 경우는 버전 2에서는 과속 카메라에서 자동 감속 기능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때는 고속도로에서만 동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전 3부터는 과속 카메라 기능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 추가적인 다섯 가지 상황에서 자동 감속이 되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마트 회선 시스템의 차간 거리 관련해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존 버전 2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감속 강도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강한 감속, 보통 감속, 부드러운 감속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용률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는 고객님들은 대부분 가는 감속보다는 부드러운 감속을 좀 편중해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 활성 시스템의 동작 영역 특성상 부드러운 감속은 아주 완벽하게 구현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거리 단계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거리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거리 단계가 커질수록 더 먼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운전자가 나는 좀 더 선행 차량에서 먼 거리부터 안전하게 회생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리 단계를 3단계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선행 차량에 많이 붙어서 운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1단계로 설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활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는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크게 6가지의 상황에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과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버전 2부터 지원되어 온 기능인데 약간의 개선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회전 교차로와 구분 도로,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 그리고 속도 제한이 변화할 때, 그리고 반지턱, 이렇게 5가지의 추가적인 상황에서 자동 감속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6가지 상황 중에서 또 운전의 문화 등을 고려해서 속도 제한을 빼고 5가지의 상황에서 자동 감속 기능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연구소랑도 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발한 협업의 결과물로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도 이 기능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국이나 일본, 호주 지역에서는 현재 이 기능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EV3에 들어간 스마트 활성 시스템 3.0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감속 양이 0.2cm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지만 때로 선행 차량이 굉장히 감속을 급하게 한다던가 하면 감속량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생제동 양을 확대해서 감속 영역을 더 많이 커버해줄 계획이고요. 추가적으로 회생제동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성을 고려해서 유압제어를 보상해서 감속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내비게이션 기반 자동 감속 같은 경우에 지도 정보만 쓸 뿐만 아니라 카메라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제어 기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예시로는 스탑 표시판을 인식했을 때 교차로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준다든지, 또는 철길로에서 차량을 감속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 기능들은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활성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윤형 파트장님께서 쓰인 H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시스템 설계팀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EV3의 실내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EV3를 타고 많은 분들이 컴팩트 SUV인데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텐데요. 먼저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이라서 그렇고, 또 실내 대시보드가 낮아서 개방감이 좋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오늘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상단 라인을 보시면 글로벌 컨셉카들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칵핏 아래에 넓은 발 공간이 다 비워져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실제로 양산차들을 보시면 그 가운데 공간이 다른 부품들로 인해서 막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 부품들 중에 하나가 동조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H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 선호도 조사를 해봐도 고객들도 디자이너들하고 비슷하게
저 아래 공간을 수납 공간보다는 넓은 발 공간으로 더 쓰고 싶다 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존 HVAC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칵핏 아래로 저 노출량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HVAC만 노출된 게 아니라 후속으로 가는 덕트도 있고 또 다른 부품들도 있습니다. 저 부품들 그대로 노출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콘솔이라고 하는 부품으로 덮게 되는데요. 저 콘솔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승객의 거주 공간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HVAC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노출량을 최소화하는 게,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부족하지 않은 공조 성능을 유지하는 게, 요 두 가지가 신의 HVAC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개발 목표가 됐습니다. HVAC의 슬리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기존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의 HVAC 높이가 세로로 세워져 있는 열교환기의 높이, 그리고 그 위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도어의 회전 공간입니다. 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로 열교환기를 가로로 눕혀서 쌓아 올렸고요. 두 번째로 회전형 도어를 직선 운동을 하는 슬라이딩 도어로 바꿔서 또 도어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객 발 쪽으로 형성되어 있던 후속 덕트를 차량 전방으로 이동을 해서 발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가로 접층형 신의 HVAC 신구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HVAC을 개발한 결과 이 상하 사이즈가 한 3분의 1가량 줄일 수가 있었고, 또 내부 유로를 보시면 기존의 복잡하던 유로가 많이 단순화되면서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기본적인 공조 성능이 절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신의 HVAC을 EV3에 적용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칵핏 아래로 HVAC이 노출되는 부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동승석 기준으로 승객의 발 공간이 6cm 정도 더 넓어졌습니다. 저도 실제로 차를 타보니까 그 편안함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여기 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앉아보시고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성능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량이 늘었고 소음과 소비 전류는 줄어드는 이상적인 방향을 보였고요. 실차 성능도 기존 차 대비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자면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내부 유로가 단순화되어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HVAC의 개발 효과입니다. 기아 EV3에 적용을 해서 넓은 발 거주 공간을 확보했고 또 동시에 쾌적한 실내 공조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EV3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공격적인 디자인의 니즈가 있고 또 다양한 고객 경험 시나리오가 요구되는데, 이번에 개발한 신의 HVAC을 잘 활용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 에너지 시스템 설계팀의 박창민 책임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 에너지 시스템 설계팀 박창민 책임 연구원입니다.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경우 겨울철에 히터를 틀게 되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며
차량이 무거울수록 더 도시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기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EV3에 적용된 효율과 중량이 개선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은 중량과 효율 개선을 위하여 첫 번째로 부품 모듈과 냉각수 모듈과 냉매 모듈을 적용하여 모듈러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기 열원과 피폐열원 동시회별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 동시회별 방식을 통한 히트펌프 성능 향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여기서 히트펌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이란 냉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여기도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 에어컨 틀면 실내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뜨거운 바람을 실내로 넣어주면 히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히트펌프 시스템은 전기를 이용하여 실내를 난방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당사 전기차는 주행거리 개선을 위해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히트펌프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을 크게 나누면 냉각수 시스템과 냉매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냉각수 시스템은 냉각수를 이용하여 모터나 배터리의 열을 관리할 수 있고 냉매 시스템은 에어컨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활용하여 히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모터나 배터리의 열 관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냉각수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전 시스템에는 쿨런트허브, 냉각수회구, EWP. EWP는 전자식 워터펌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모든 부품을 모듈화하여 냉각수 모듈을 적용하였습니다. 냉각수 모듈에는 멀티밸브를 적용하여 냉각수 밸브의 개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매 시스템을 보시면 복합 열경기, 실내 등 각종 열경기와 냉매 밸브를 모두 모듈화하여 냉매 모듈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모듈화를 통해서 에어컨 배관이나 냉각수 수조 등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였고 그에 따라 중량 절감을 많이 해냈는데 상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회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냉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히트펌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 시스템에서는 다른 열원을 끌고 와서 실내에 따뜻한 바람을 넣어줘서 히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열원을 어떻게 끌고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에는 세계 최초로 실외기와 복합 열경기에서 외기 열원과 구동 열원을 동시에 흡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외기 열원과 구동 열원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였다면 이제는 동시에 흡수함으로써 효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기 열원과 구동 열원을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외기 열원과 구동 열원이 나오는데요. 외기 열원은 공기에 있는 열을 가져다 쓰는 것이고 구동 열원은 모터나 배터리에 쓰고 남은 폐 열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EV3에 적용된 모듈화된 히트펌프 시스템을 통하여 부품수는 44%를 축소하였고 중량은 4.5%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열 방식 개선 효과를 통해서 공조 난방 성능을 6에서 10% 개선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환경 조건을 최적화된 열관리 제어 성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도 히트펌프 성능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중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주행거리 걱정 없이 히터를 편안하게 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전력 제어 개발팀 오웅입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 전기차를 이용하셨던 고객분들에게
기차에는 큰 배터리가 있는데 왜 시동을 걸어야 전자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 간단한 조작으로 에어컨, V2에 동영상 시청도 가고 싶은데 왜 안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전기차 전원 제어 변경을 통해 개선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간단한 동영상 시청 후 계속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편의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 버튼을 한번 누르면 파워온 상태가 됩니다. 히터 및 에어컨, 실내 V2L 등의 편의 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방금 보셨던 동영상에서 시동 버튼 1의 조작으로 모든 전자품을 사용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저희는 전원 스테이트 단순화, 보조납 사용 확대, 유틸리티 모두 사용성 개선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전기차 전원 제어 변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전기차 전원 제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의 여러 가지 기능은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동작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전원 회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중간에 있는 전원 스테이트는 아래에 있는 전원 회로와 매칭이 되어 구동이 됩니다. 즉 오프 상태에서는 리쿨 IC3에 연결된 전장품만 사용 가능하며 ACC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멀티미디어 등의 전장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니션 상태에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장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장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이 가능한 시동 상태에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모든 전장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실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아래에 있는 사용 가능한 전원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고전압 배터리 충전 및 실내 VQL의 경우 시동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규적 제한 때문에 오프, ACC, 이그니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나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경우 제약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 주행은 고전압을 상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레디 상태에서 동작되도록 개발되어 기존 전기차에서는 유틸리티 모드를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실외 비토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존의 전기차 전원 제어 컨셉에서는 반드시 시동을 걸어야 모든 전장품을 사용 가능했으나 사용 가능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고객들이 주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에 부응하기 어려워서 중앙에 있는 ACC 이그니션 스테이트를 파워 스테이트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고 기존의 레디 상태에서만 사용했던 고전압 배터리를 이제 파워온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변경하여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에 있는 기존의 전원 제어 컨셉 대비 이제는 시동 버튼 1의 조작으로 파워 스테이트에서도 전원 모든 전장품을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워 스테이트의 경우 변속이 가능하여 고객의 안전을 위해 15분의 사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고객들이 장시간 차량을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틸리티 모드 사용성 또한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레디 상태에서만 유틸리티를 사용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파워 스테이트도 사용 가능하게 변경을 하였으며 핸드폰, 스마트폰의 단축 메뉴와 같은 퀵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도 유틸리티 모드 사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모드 해제 방법 또한 다양화되어졌고 특히 운전자가 유틸리티 모드 사용 후 시동을 바로 걸기를 원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바로 시동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드 동작 전원 스테이트가 레디에서 파워 스테이트로 변경되어 이제는 유틸리티 모드를 실외 V2L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때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기차 전원 제어 변경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시동 상태에서만 가능했던 냉난방 구조 실외 V2L을 이제는 시동부터 1회 조작으로 파워 스테이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유틸리티 모드 동작 전원 스테이트를 변경하여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시 혹은 실외 V2L 사용 중에도
유틸리티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진입 해제 방법이 다양화되어졌고 이로 인해 고객분들께서는 손쉽게 안전하게 장시간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는 전기차가 더 이상 이동의 수단이 아닌 다양한 목적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전원 제어도 시동 버튼 조작 없이 시동을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꺼지며 간단한 조작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한 모습으로 변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V3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개발 담당한 김용찬 PM입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성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행 가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EV3의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발표치만큼 주행 거리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과 전기차는 가속하는 데 발체 성능이 좋아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전해야 주행거리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EV3에서는 이런 고객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파주에서 부산까지 실도로 주행할 한 실증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는지요? 저희 EV3 롱레인지 사양의 일충전 주행거리는 501km입니다. 조금 전 실도로 주행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부산까지 434km를 주행하고도 배터리 잔량이 약 22%가 남아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을 고려하면 총 54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실도로에서도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클러스터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차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은 여기 보시는 우측에 있는 주행 가는 거리일 겁니다. 당사의 주행 가는 거리는 과거 운전 정비를 기반으로 현재 주행 가능한 주행 거리를 예측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정비, 순간 정비도 같이 보여주면서 연비 운전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주행거리로 어떻게 연관돼서 증가되는지는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EV3에서는 주행거리 이동량을 표시해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여기 보시는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입니다. 클러스터 중앙에 가이드 화면을 표시해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는 우측 화면에 있는 450km는 현재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가운데도 동일하게 450km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행 거리 기능으로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가운데의 녹색 게이지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녹색 게이지가 주황색으로 변하면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주행거리 감소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있는 화면에 운전자는 아마 연비 운전을 해서 최대 주행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게이지의 색깔과 게이지 양으로 연비 운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운전하는데 재미를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고객 소통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입니다. 해당 기술은 국내외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당사의 그룹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최우 수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글로벌 최고의 연비 유도 기술로 향후 양산하는 전기차 전차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공역개발팀의 손창수 책임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역성능 발표를 맡게 된 공역개발팀 김창수 책임연구원입니다. 3 공력성능 소개에 앞서 저희가 공력성능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공기저항 계수 CD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D는 차량이 주행풍으로 받는 힘을 공기의 밀도, 그리고 속도, 그리고 차량의 전면 투영 면적의 향으로 나는 것으로 단위가 없는 2차원 수입니다. 이러한 CD는 풍동 시험을 통해 직접 그 힘을 측정함으로써 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정된 힘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CD값을 사용하는 걸까요? 차량은 그 컨셉과 농도에 따라서 크기가 일정할 수 없고 차량이 크기가 커질수록 그 저항은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된 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큰 차는 그 형상까지도 불리하다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CD값을 사용하게 되면 그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차량 자체가 가지는 형상 자체의 공기 역학적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EV3의 공역성능은 CD0.27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SUV형 EV 중 최고 수준의 공역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공역성능 개선 요소는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고 크게 상부 그리고 하부 디자인을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디자인입니다. EV3의 상부 디자인 공역성능 개발 컨셉은 조화와 균형이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컨셉을 해치지 않고 공역성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공역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역과 그리고 디자인의 조화와 균형에 맞춰 EV3는 개발되었습니다. 상부 디자인 개선 첫 번째 요소인 휠 주변 부분 측면 유동 개선입니다. 측면부 유동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휠 주변부 유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이 시작되는 헤드램프 측면부의 공유율 개선, 그리고 프런트 리어 휠갭 서술, 그리고 프런트 리어 휠 아치 후방의 공유율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휠 웨이크를 축소하였고 측면부의 유동의 연결성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휠 영상을 출력하고 끝으로 콤비램프의 디자인과 각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역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부 디자인 개선 요소입니다. 후류 축소 프로파일 적용이고요. 루프 스포일러를 하향 적용하면서도 후석 헤드룸의 공간을 해치지 않는 프로파일을 적용함으로써 상하 후륜폭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로 최초로 인거 제어를 전방부 대비 후방부에 10mm 축소 적용함으로써 배의 형상을 가지는 보드테일을 적용하였고요. 이를 통해서는 아까의 상하 후륜폭 축소가 아닌 측면의 후륜폭을 축소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오리나 이러한 소형놀이들은 물체를 그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량의 후륜은 차량을 뒤로 끌어당기는데
이러한 후류 축소도 파일을 통해서 후류의 영역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정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디자인의 개선 요소인 후면부 이동 밸런스 최적 파일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그 하부 이동이 매우 빨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부 이동의 민감도와 그리고 후류의 이런 밸런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차량의 후류가 차량을 뒤로 끌어당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로파일 개선으로는 이 후류의 폭을 감소하였고, 여기에 적용된 루프 스포일러 그리고 리어 사이드 가리시 하단 범퍼의 스포일러의 적용을 통해서는 볼텍스가 형성되는 저 부분을 후방으로 끌어당기면서 그 영향도를 감소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전둘레에 적용된 이러한 엣지 적용을 통해서는 기존의 큰 공유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볼텍스가 굉장히 차량 근접해서 형성이 되고요. 이런 때는 이제 차량을 더 강하게 뒤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동력 성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둘레 엣지 적용을 통해서는 이러한 유동이 더욱더 잘 감미가 되어서 멀리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강도와 영향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원적인 접근을 넘어서 상하 측면의 유동 밸런스를 최적화하였고, 이런 유동의 결과물 형성되는 후방으로의 새로운 후방으로의 볼텍스를 인듀스드 볼텍스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부 디자인입니다. 현대차는 최초로 사이드 실 언더커버를 적용하여 언더커버링 영역을 79.1%까지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버링 영역만으로는 이제 공격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부 자체 유동 개선과 상부 유동의 균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전기차의 하부는 이제 단순한 하부 구성품으로의 개선 개념이 아니라 상부 디자인 레벨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매우 과감한 볼륨을 적용한 필스테이크를 적용함으로써 그 성능을 최대화하였고, 로한 커버의 위치 및 형상을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언더커버에서 리어 언더커버 그리고 범퍼 하단까지 이어지는 3차원적인 형상을 적용함으로써 하부 유동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소개드린 내용 이외에도 차량 전반에 걸쳐 공정 성능 개발을 위한 노력이 뭐가 있으며, 이러한 공정 성능 개선 요소들도 디자인 및 타성분과의 조화 운영 무제한에서도 최적화된 EV3 차량을 공력성분 CD0.27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력성분은 공력만 좋은 차가 아닌 공력까지 좋은 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터리 PM 담당하고 있는 배터리 전략팀 강성원 연구원입니다. 저희 EV3 배터리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총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롱레인지의 경우에는 탑재 에너지 81.4kWh, 그리고 급속 충전 시간 SOC 10에서 80% 기준 31분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타입의 경우에는 탑재 에너지 58.3kWh, 그리고 급속 충전 시간 SOC 10에서 80% 기준 29분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EV3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탑재 에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V3는 롱레인지 기준 동급 차종 최대 탑재 에너지 81.4kWh를 담았고, 그 결과 AER 약 500km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탑재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제일 먼저 우선 배터리 셀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저희 EV3 배터리는 배터리 셀, 모듈, 팩의 구조로 배터리 셀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이루고, 이러한 배터리 모듈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배터리 시스템을 이루는데요. 여기서 배터리 셀 에너지 밀도를 높였고, 그 결과 기아 EV 400V 직전 차종인 니로 EV 대비해서 셀 에너지 밀도를 약 22% 향상시켰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탑재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배터리 셀 에너지 밀도를 높인 것 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배터리를 더 담기 위해서 전장품을 2단 탑재하였고, 그 결과 하단부에 추가 공간을 확보하여서 이러한 공간 최적화를 통해 배터리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었고, 니로 EV 대비해서 시스템 단위 약 25%의 에너지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EV3 배터리의 다른 특징용 하나인 급속 충전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 충전 시간은 배터리 셀 성능과 배터리 시스템 내부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하는데요. 충전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충전 전류를 배터리 셀이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충전 중 발열이 발생하는데 발열량은 I제곱R로서 충전 전류의 제곱수만큼 발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때 이 발열량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냉각 시스템을 배터리 시스템 내부적으로 최적화 설계하였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성능을 개선하였기에 그 결과 니로 EV 대비해서 롱레인지 기준 약 12분의 고속 충전 시간 단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즉 저희 EV3 배터리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추가 AR 확보와 그리고 급속 충전 시간 단축을 통하여 고객 편의성 개선과 상품성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배터리 부문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MSV RNH 시험팀 고백권 책임이 RNH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튜닝 부분을 외적으로 저희 EV3의 RNH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새로 적용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승차원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 주행기동 대역에 관련된 개선안들에 대해서 주요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기차로 가면서 사실은 대구경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엔진 가진에 의한 진동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주행진동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3에서는 이 주행진동 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상품성 아이템들을 좀 적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주파수 감형 밸브입니다. 아마 전차종에서도 많이 여러 차종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실 건데요.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이 밸브 구조 자체는 쇼곱쇼곱 밸브에 있는 거의 밸브 본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가운데 있는 메인 밸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튜닝 임자들과 튜닝 컴포넌트의 최적 조합을 찾아서 저희가 밸브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파수 감형 밸브 같은 경우는 아래에 FCU 유닛이라는 밸브를 추가적으로 탑재를 해서 보주파 대역에 입력이 들어올 때, 사실은 주행진동 영역은 압축과 인장 형정이 한 10Hz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주파 대역의 진동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메인 밸브 위쪽에 있는 유로를 통해서 FCU 밸브로 좀 유량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감쇄력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주파 대역의 감쇄력을 좀 저감하게 되면은 압축 인장 형정이 보다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차종에 들어간 SFD2와 SFD3가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SFD3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메인 밸브와 FCU 컨트롤 유닛의 자유장 길이 L1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유장 길이를 최대한 컴팩트화 시켜서 중소형 전기차에서 좀 활용도 있게 쓸 수도 있게 개발된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 감형 밸브의 원래 목표였던 고주파 대역의 감쇄력을 저항하는 그 FCU 유닛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드로 GFC입니다. 저희 당사에서 이제 대형차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현대차 그룹 디세그먼트 최초로 하이드로 GFC를 적용하였습니다. 실제로 하이드로비 저 GVC에 G포인트에 입력 하중이 인가가 되면은 VC의 유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액실 간의 압력차로 인해서 그 사이 유로를 통해서 액체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 소산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일반 VC가 갖고 있는 저렴 성능에 추가적으로 서스펜션 모드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 20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의 감쇄비를 일반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행 진동뿐만 아니라 임팩트 시 애프터 쉐이크에 대한 그 진동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 대구형 타이어로 들어가서 보다 좀 타이어 1차 성분이 좀 열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건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핸들링 아이템 두 가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저희 컴팩트 SUV 차 중에 고객님들이 바라는 그 차량 성능 중에 편안한 승차감도 있지만 사실 빠르고 어자이란 차량의 거동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튜닝 컴포넌트도 있겠지만 차의 골격, 기본 뼈대 구조를 좀 강성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보다 좀 빠르고 다이나믹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내용은 샤시 입력정 감성 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입력이 들어오고 서스펜션 암들을 통해서 차체로 전달되기까지 멤버와 차체 사이에 가장 그 연결된 연결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멤버 입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가장 큰 하중이 인가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해석과 협업을 통해서 차체와 입력점 간의 부재를 하나 더 덧대어서 실제 이 포인트의 입력점 감성을 약 2배 정도 증대시켰습니다. 입력점 감성이 2배 정도 되면은 차량 성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보시기 쉽게 해석 결과를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 이 포인트에서의 그 차량의 그 입력점의 Y방향 변형률을 한 35% 정도 더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회할 때 차량의 응답성과 일체감 있는 차량 고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 있던 거는 북부 감성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량이 핸들의 고동을 할 때 차 전체적으로 비틀린 모드와 그리고 부피 모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량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해석팀과 협업을 통해서 Y방향, Y축 기준으로 어디에 변형률이 제일 큰지 좀 검토를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이시는 커다란 L-bracket이라는 부품 컴포넌트를 차량에 차체 부분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대비해서 차량 전체 글로벌 감성이 한 6% 정도 향상되는 것을 해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차량 거동에서도 보다 빠른 반응과 선형성 있는 차량 산뜻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빨리 필요도가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했고요. 저희 EV3에서는 기존 저희 튜닝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개시켜드린 네 가지 상품성 아이템에 대해서도 임팩트 있게 좀 적용을 준비하였으니까 향후 고객님들께서 보다 차별화된 주행 감성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V3의 차량 소음진동을 담당한 MSV 소음진동 시험팀 이성원 측입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는 P모듈의 소음 진동이 내연기관 대비 감소하여 로드노이즈와 윈드노이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드노이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노이즈는 차량 주행 시 노면 가진력에 의해 발생하는 차 실내 소음입니다. 먼저 로드노이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주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로드노이즈의 구조 전달 소음은 타이어의 노면 가진력이 서스펜션을 통해 힘의 형태로 차체로 전달되고 이 전달된 힘이 차체의 진동을 발생시켜 방사된 소음입니다. 다음으로 윈드노이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드노이즈는 창을 닫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비교적 주파수가 높은 소리입니다. 윈드노이즈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주파음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윈드노이즈와 로드노이즈 고주파를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소리의 음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로드노이즈 고주파음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하부에 있다 보니까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고주파음이고요. 윈드노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차량 상부에서 투과되는 소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EV3의 로드노이즈 개발 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V3에서는 초기 대비 로드노이즈 수를 약 3dB 개선을 하였고요.
이 3BB의 개선량은 소음원 기준으로 50% 정도 개선된 것을 의미합니다. EB3에서는 이처럼 로그노이즈 뿐만 아니라 윈드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안이 적용되었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중 EB3에 특징적으로 적용된 개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노이즈 구조 전달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륜 서스펜션에 프레임 스테이 브라켓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후륜 서스펜션에 로그노이즈 구조 전달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넘버 1 멤버 다이나믹 댐퍼 멤버 부시 특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체의 로드노이즈 구조 전달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된 개선안입니다. 차체 음향 강도, 즉 차체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용된 개선안으로 카울 감성부가, 루프 물지패드, 리어 휠하우징 감성부가, 테일게이트 다이나믹 댐퍼, 이어 크로스 멤버 마운트 입력적 감성 개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주파 차폐감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된 개선안입니다. 플로어 분리형 흡음 패드를 흡음 면적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로어 카펫 하부에는 흡음 패드가 적용되는데 이 흡음 패드의 면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플로어 카펫 전체의 중량이 준비하여 작업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플로어 카펫과 흡음 패드를 분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흡음 패드의 면적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은 재생원료를 활용한 이어커터 첨부 흡착음백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ELV 법규, 즉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활용한 흡착음백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고주파 차폐감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된 중공사 인서트 리어 휠가드입니다. 타이어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흡음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휠가드 배면부에 흡음 패드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적용된 흡음 패드는 외부 노출되어 있어 외부 환경, 비와 눈과 같은 것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이탈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EB3에서는 중공사 흡음재를 리어 휠가드 내부에 인서트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노출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확보하고 공동 수준의 흡착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윈드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윈드실드에는 차음 글라스가 기본으로 1열 글라스에는 차음 글라스가 옵션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글라스가 1중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된 글라스 사이에 차음 필름이 적용되어 일반 글라스 대비 차음 성능이 우수합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전기차 MVT 성능의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VT 성능은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능 중 하나로 특히 전기차가 오면서 로드노이즈와 윈드노이즈의 성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로드노이즈와 윈드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GB80의 세계 최초 적용한 RANC 기술이 있습니다. RANC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면에서 발생된 소음의 반대 이상의 음파를 차량에 장착된 오디오에서 발생시켜 소음의 상세 간섭 효과를 통해 실내 소음 수준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컴팩트 SUV 차량의 전용적 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부품 개발과 성능 최적화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EFH 성능 발표를 맡게 된 NSV 전동화 소음 진동 시험팀 이종병 책임입니다. 제 발표가 마지막인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소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에 빗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 그리고 동력을 차량으로 전달하는 변속기를 통칭해 파워트레인, 줄여서 PT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엔진의 역할을 모터가, 변속기의 역할을 감속기가 담당하며 이를 통칭하여 파워 일렉트릭, 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대상은 EV3에 탑재된 P로 모터, 감속기, 인버터 순으로 하나로 통합 설계된 일체형 타입의 P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소음을 피소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 최적 설계를 통한 소음 가진력 저감 내용입니다. 이러한 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모터와 감속기의 가진력을 저감하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모터 설계 초기부터 모터 소음에 유리한 코일 배치 구조를 적용하여 저소음 모터를 설계하였고 소음 저감 제어를 적용하여 모터 가진력을 줄였습니다. 감속기 설계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감속기 기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일한 접촉을 통하여 보다 이상적인 토크 전달을 구현하였고 이로써 감속기 소음 가진력 또한 줄였습니다. 이어서 피 방사소음 저감 내용입니다. 추가로 피에서 외부로 방사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케이스 내부 취약구를 파악하여 구조 보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에 흡착음대를 직접 붙여 참패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소음이 발생하는 대상에 직접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V3 모터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부위를 찾고 그 부위에 그림과 같이 소음을 차단 흡수하는 흡착음대를 적용하여 외부로 방사하는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소음 가진력 저감을 위한 초기 최적 설계부터 흡착음대의 적용을 통한 외부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우수한 피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